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치, 베이스트 피처 툴바의 포켓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켓 기능은 생성된 솔리드에 일정한 프로파일 형상을 빼낼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포켓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솔리드를 생성하고 빼내기 위한 프로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포켓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포켓 스킬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포켓의 상세 옵션은 패드의 옵션과 동일합니다. 단지 포켓은 기존 솔리드에서 일정 프로파일 형상대로 빼낸다는 것뿐입니다. 상세 옵션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포켓의 타입을 설정하기 위해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Up to Last 옵션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포켓의 타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포켓의 타입은 패드의 타입과 동일하므로 간략한 그림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포켓 시 프로파일이 오픈 프로파일일 때 어떻게 포켓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포켓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포켓 스킬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이 직선일 경우 직선으로 연장되어 포켓되고 프로파일이 아크일 경우 끝점에서 탄젠트하게 연장되어 포켓이 실행됩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포켓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